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서울은평가 박충희입니다. 사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국민께 전달이 돼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답변을 좀 가로막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이게 원래 그러면 청문회의 취지, 즉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를 좀 더 많이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맞는 건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다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. 지금 동양대 표창장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좀 관련된 질의를 후보자께 하겠습니다. PPT 좀 띄워주시죠. PIP 총장 표창장. 예. 자, 이 표창장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첫 번째 주장은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이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 박사라는 표기가 빠지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. 제 사진을 보면은 교육학 박사라고 써져 있습니다. 총장 최성희 명의 앞에. 자, 그러면 주광덕 의원님 주장에 따르면 저 표창장은 진정한 것입니다. 맞죠? 근데 반면에 동양대 최혜성 총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성애 총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년 번호가 연도 다시 뭐 1 다시 또 연번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표창장은 자기가 결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위에 보시죠. 위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사진은 제 2018-4호로 끝나고 있습니다. 즉 무슨 얘기냐? 주광덕 의원님의 주장과 최성애 총장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표창장의 실물이 또 있는 겁니다. 즉 주광덕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저 표창장은 진정한 것이어야 되는데 총장 말대로라면 저 표창장은 총장이 날인을 한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. 굉장히 모순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동양대의 여러 상장이나 표창장이 1년 번호라든지 또는 형식이 통일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.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전 이 표창장 양식은 처음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. 그다음에 제가 동양대 안에서 표창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사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안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렇지만 두 사람이 주장만 봐도 그리고 저 실물을 봐도 통일된 형식으로 표창장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 장 넘겨주시죠. 자, 후보자의 딸이 그러면 과연 봉사활동을 했느냐? 심지어는 저런 봉사활동이 아예 없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런데 저 문자는 당시 인턴십 과정을 관리했던 교수가 보낸 문자입니다. 저 문자를 보면은 2012년도에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. 후보자의 딸이 멀리 서울에서 내려와서 풍기라는 곳에서 숙식하면서 봉사했다. 그게 참 드물고 희한한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누군가의 스펙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교한 작전이라는 시각으로 이 활동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.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줬고 또 대학을 이 지역에 뿌리내리게 했던 활동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봉사활동을 봐주면 참 좋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봉사활동은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그 실제로 있었음을 봉사활동을 담당했던 교수가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후보자 어떻습니까? 저희 아이는 그때 분명히 봉사활동을 가서 그 경북 지역의 그 청소년들의 뭐 영어 에세이 첨삭이라든가 어떤 영어 관련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봉사활동 분명히 했었고 그것을 굉장히 그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교수 등은 고맙게 여겼고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표창장을 추천했고 그래서 표창장이 발부됐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동양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상장이나 표창장의 형식은 통일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혼란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그다음에 그 아까 당국대 저자 논문, 당국대 논문에 저자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.